한층 치열해진 대통령 선거전.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한편으로 중국과 경제 협력을 또 더 심화시켜 나가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균형 외교가 남북한 긴장의 핵인 NNL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NLL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서해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LL이 없다면 우리의 안보도 또 연평도도 없습니다. NLL 구호지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는 박근혜, 문재인이 펼치는 대선 빅투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18대 대선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치열한 선거전만큼이나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경제복지 공약에 이어서 오늘은 외교안보 분야의 공약들을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리고 북한, 두 후보는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를 어떤 전략으로 풀어가고자 하는지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 선대위에서 세 분씩 모두 여섯 분의 관계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방청석에는 인터넷으로 참여를 희망해 주신 방청이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방식과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양측에 미리 통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공약 소개는 3분, 그리고 1인당 발언 시간은 2분 30초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한쪽이 발언을 하면 반드시 다음번은 반대측에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대 측의 발언에 이의가 있더라도 도중에 얘기를 끊는다거나 끼어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발언은 상대방 발언이 끝난 후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의 토론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면서 쓰시는 자료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림이라든가 판넬, 제한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시작할 때 공약 소개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CG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은 각각 세 장씩만 쓰실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새누리당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윤조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 외교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신뢰, 남북 간 신뢰,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입하는 외교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치 않겠습니다. NLL 사수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초석을 닦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실천하겠습니다.